네, 2023년 5월 22일이에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씨도 좋고 해서 산책도 하고 바닷가에 사람들 구경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즐겁고 편안한 주말을 보내고 있겠죠. 상당히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서 본 김에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폴리티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폴리티코. 미국의 어떤 정치 시사 전문지이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엊그제 기사인데 이렇게 How Ukraine Become the Next Korea, the Next South Korea.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다음번의 사우스 코리아가 될 것인지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요거 기사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름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US getting TASS입니다. TASS도 마찬가지. Korean War may serve as a model for how Ukraine conflict may unfold.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갈등 전쟁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국 전쟁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Frozen conflict in Ukraine.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단 동결하자는 겁니다. 동결. 한국 전쟁이 뭐냐니까 동결된 상황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 휴전 중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이런 한국과 같은 휴전 국가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나름 이제 펜타곤하고 백악관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우크라인도 역시 우크라이나도 여기다가 이제 BMZ 38선을 끄자. 38선을 꺼서 현재 전쟁 상태를 프로전 하자면 프로전. 지금 한국이 프로전 국가입니다. 프로전 전쟁이 프로전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요 얘기가 그저께 투데이 어고 이틀 전부터 아주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죠. 왜 생각나느냐 하니까 혹시 제 영상을 작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2022년 제가 날짜까지 기억을 해요. 날짜까지 기억하는데 2월 23일 날 제가 했던 말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 우크 전쟁의 결과는 38선 라고 쓰겠어요. 이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이거 제가 이런 얘기 한 거 아마 이 얘기를 제가 작년에 한 두세 번 언급했으니까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요 얘기. 이게 언제냐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날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24일 날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을 했었죠. 물론 그전에도 2014년부터 군사적 충돌은 계속됐어요.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그 다음날 2월 24일 날 시작을 했죠. 근데 상당히 재밌죠. 왜 재밌느냐 하니까 요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요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as clear as crystal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렇게 그때 당시 영어로 제가 적었던 글인데 크리스탈처럼 투명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는 38선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거는 너무나 분명한 건데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덧붙여서 얘기했던 것들이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전멸. 우크라이나 전멸할 거라고 얘기했고 유럽은 폭망할 것이고 미국도 장기적으로 폭망. 장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2-3년 네, 폭망 모드로 갈 수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이번 전쟁 이 전쟁의 본질은 달러 패권을 둘러싼 쩐의 전쟁.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5월 20일 기준으로 100만 명, 사상자 100만 명.
실제 사상자 100만이 사상자 100만. 그 중에서 전사자가 35만, 부상자가 6,70만, 합해서 100만이 사상자, 전투불능 상태. 우크라이나 인구가 3,400만 명에서 지금은 1,800만 명만 남아있는 상황. 유럽은 폭망, 1만 조를 날렸죠. 1만 조. 최소 1만 조를 최소. 향후 5년간. 향후 뭐 능력 잡아 10년간으로 합시다. 향후 10년간 최소에서 누계 1만 조 날렸죠. 미국도 장기적 2, 3년으로 봤었죠. 폭망 모드로 간다고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근데 미국은 피지컬이 망할 수 없는 피지컬이 유럽과는 다릅니다. 유럽은 피지컬이 망할 수 있는 피지컬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망할 수 없는 피지컬이에요. 그러니까 막대한 자원, 막대한 자원을 깔고 앉아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메리카의 미국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국과 그리고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를 합친 거예요. 이게 미국입니다. 이게 미국이고 그중에서 영국은 뭐 별 볼일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 국가들 그죠? 특히 호주와 캐나다는 미국만큼이나 자원의 보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영국은 제외하고 영국은 이제 본토니까 나머지 국가들은 다 영국이죠. 사실은 영국에서 그러니까 원주민을 인종청소했죠. 인종청소. 청소하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국가 건설. 모델이 모양이에요. 그 중에서 인종 청소를 하지 않은 국가는 뉴질랜드가 유일하죠. 뉴질랜드는 인종 청소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기존의 원주민들하고 아직 남아 공존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호주, 캐나다, 미국은 기존의 원주민들을 다 청소를 했죠. 그리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쨌거나 이 국가들은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피지컬. 망할 수 없는 피지컬. 나머지 국가, 영국은 좀 별개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도 장기적으로는 폭망 모드인데 미국의 폭망과 유럽의 폭망은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유럽은 폭망이라는 표현이 맞고 미국은 쇠퇴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쇠퇴 혹은 패권 상실. 패권의 상실. 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니까 지금 중국에 상당히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차이나의 센트럴 아시아 서밋.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버 중앙아시아의 파이버 5개 국가와 지금 이제 중국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요 비디오 동영상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 많이 있어요. 꼭 들어가서 한두 편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한두 시간 동안 정말 재밌게 봤는데 오늘 또 들어와서 또 좀 한두 시간 볼 생각인데 그래서 5개 국가 중국과 중국 차이나죠. 차이나 플러스 센트럴 아시아 5개 국가. 센트럴 아시아 5개 국가는 뭐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카자흐스탄 또 하나 더 있죠. 이렇게 5개 국가인데 이 국가들이 이번에 천명한 내용들 중 대표적인 게 BRI이고 두 번째 천명한 것이 탈달러입니다. 디달러라이제이션 탈달러. 요 두 가지가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얘는 물류예요. 물류이고 얘는 금융이잖아요. 금융과 물류. 사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통신이에요. 통신. 5G. 요 세 가지가 이제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 국가 간에 공동으로 같이 한번 건설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니까 이게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
제가 ABC 뱅크 코딩, ABC 마켓 코딩 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모방을 하고 있는데, 기능을,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가 제공하고 있는 이 쇼핑몰의 기능들을 다 구현하는 것. 그거는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이거 만들면 되지. 어렵게 못 만들면 뭐 있어요. 그냥 웹 프레임워크 하나 쓰고, 뭐 어떻게 해서 웹 UI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어떤 훅, 이죠? 훅 걸어서 그냥 코딩하면 됩니다. 하면은 뭐 똑똑한 개발자 한 3명이서 작업한다 그러면은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은 똑같은 알리익스프레스와 똑같은 쇼핑몰을 만들 수는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파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첫 번째는 기존 대비 서버 비용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일 방법. 서버 익스펜스. 서버 익스펜스를 기존 대비 10분의 1 이하로 줄여 이하로 축소할 방안을 마련한. 요거는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사이트를 그냥 그대로 보고 뺏기는 모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서버 똑같은 사용자를 100만 명이 동시 접속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100만 명의 동시 접속을 지원할 수 있는 서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그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인 사이트를, 똑같은 사이트를 만든다 그러면 이건 좀 쉬운 일은 아니죠. 이건 좀 고민해가면서 해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금융 시스템입니다. 금융. 왜 금융이냐니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는 지금 5월 23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금융 모듈, 알리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적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16,540원을 결제를 했다. 그러면은 가격 16,540원인데 제가 농협 뭐 계좌로 혹은 카카오뱅크 계좌로 결제를 한다 그러면은 카카오뱅크나 농협에서 수수료를 떼가지고 가요. 수수료를 적게는 몇백 원, 많게는 몇천 원 단위를 가져갑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을, 수수료를 기존의 금융기관이 가져가고 있는데, 요런 걸 없애려고 해요. 지금 현재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은 곤란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한국 사람이 16,540원을 중국에 결제를 하는데 외환 환전 수수료 없이 결제받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제시하는 방법, 그게 어려운 관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외환 수수료나 외환이나 환전이나 송금 수수료를 제로로 만들 방안, 이것도 두 번째 관건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것도 그러니까 두 번째 난관. 첫 번째는 서버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방안이고, 두 번째는 금융 수수료를 줄일 방안이고, 세 번째는 물류 네트워크입니다. 물류. 내가 만약에 주문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 있는 신발을 하나 주문한 거예요. 신발을 주문했다고 하면은, 이 신발이 이제 중국의 뭐 수저우나 항저우나 선전이나 뭐 쿤샨에서 나한테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쿤샨에서 지금 제주도 살고 있는데, 제주도까지 어떻게 오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를 포괄하는 쇼핑몰이란 말이죠. 그럼 전 세계를 포괄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관건인데, 바로 어저께, 지금이죠. 지금 중국과 센트럴 아시아 다섯 개 국가들 간의 안건이 첫 번째 물류. 요걸 해결하는 겁니다. 그죠? 요게 BRI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BRI. 그죠? 이제 두 번째 환전. 외환 환전 수수료, 송금 수수료 없이 이 국가들 간에 서로 거래를 이루는 거. 요게 디달러라이제이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 통신. 통신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통신이 되어야지 웹사이트를 지금 열어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통신 분야, 컴퓨터 과학, 그러니까 IT죠. IT 분야. 통신 and IT 산업. 요렇게 협력 분야를 8가지 중에서 주요하게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전 세계에서
금융 관련 인프라를 새로 구성을 하고 외환 환전 송금 수수료 없이 국가들 간의 무역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요 두 가지죠. 요 두 가지가 가능한 유일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보면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을 볼까요? 캐피탈리제이션 요거 올 해서 차트를 보면 지금 현재 한 1년 기준으로 해서 볼까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작년 디셈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85.82에서 그리고 지금은 우와 엄청나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아마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고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혹은 알리바바의 마켓 캐피탈리제이션도 볼까요? 보시면은 1년 마찬가지 작년 이때 61.75 HKD 지금 홍콩 상장돼 있어요. 홍콩 증시에서 고점을 찍은 게 최근에 100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지금 이 정도 내려왔습니다. 지금 82까지 쭉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보다는 알리익스프레스 혹은 알리바바가 상대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아마존. 왜 이렇게 보느냐니까 원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제1번이 국가위험이에요. 국가위험 평가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산업위험 평가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기업위험 그래서 리스크 어널리시스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기업의 가치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 위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제 관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보다 미국이 국가 위험이 현저히 높습니다. 현저히. 한 10배는 더 높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서 아마존이 속한 미국이라는 국가의 위험이 아마존의 시총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2, 3년 내에 현재 아마존의 기업 가치는 1,400조이고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 가치는 350조예요. 알리바바 350조 정도. 그래서 400조 사이인데 조만간 이 관계가 역전될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길어야 3년 이내에 이 기업 가치가 역전될 거라고 봐요. 맞는지 안 맞는지 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 얘기를 잠시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말 놓은 김에 우리 ABC 마켓에 대해서도 좀 추가를 하려고 그래요. ABC 마켓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죠. 이게 답니다. 굉장히 전자동 자본주의예요. 전자동. ABC 마켓이 지향하는 바는 전자동 자본주의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프로덕트 있고 뭐 메뉴 해가지고 몇 개 올라가 있고 무슨 대학생들 졸업 작품 비슷한 사이트로 보이죠. 그러니까 뭐 코딩 학원에 뭔가 졸업 작품 정도로 보이겠습니다만은 실은 굉장히 정교하게끔 나름 굉장히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BC 마켓은 아마존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ABC 마켓.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비유하자면은 쿠팡을 글로벌하게 이제 바꾸는 것이 글로벌한 규모로 확대한다 그러면은 그게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이 되죠. 알리바바라고 그럴게요. 그냥 알리바바 또는 아마존이 됐는데 여기 알리바바나 아마존에다가 만약에 국가의 기본 기능 입법 사법 행정인데 요걸 합치면은 알리바바나 아마존에 합치면 그게 ABC 마켓 그게 ABC 마켓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은 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아마 6월 달까지, 다음 달까지 코딩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시면은, 아,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 기능,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이 알리바바나 아마존, 지금 알리바바에, 그러면 여기 쇼핑몰이잖아요. 이 쇼핑몰에 국가의 기능이 다 들어간다고, 국가의 정부 기능이 여기 합쳐진다고 봅니다. 합쳐지고, 그리고 인프라 기능, 사회 인프라, 의료 인프라. 예를 들어서 이 쇼핑에서 내가 무슨 내과 진료를 받고 싶다. 내과 진료 혹은 뭐 치과 진료를 받고 싶다 라고 하면은 치과 병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치과에 관련된 각종 상품들이 나와요. 칫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치과를 검색했을 때는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치과들이 검색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를 검색하면은 지금 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의 치과가 검색이 되고 인근 치과 각각의 소비자 평가가 표시되고 그리고 치과 각각의 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료 시간이 표시되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대기자 혹은 예약자 진료 예약한 사람들이 표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지금 알리바바나 아마존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쿠팡은 당연히 안 되죠. 쿠팡에서 내과나 치과나 무슨 종합 건강 진단이나 암 진단이나 이런 것들 암 검사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ABC 마켓은 그게 가능하도록 구성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쿠팡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뜬다더라.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한번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은데 펑셔널 프로그래밍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해스켈도 있고 그리고 루아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스칼라라는 것도 요즘 있고 그리고 또 엘릭스라는 것도 있고 등등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도 좀 난감하고 그 중에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나한테 적합한 게 무엇인지 이 각각의 언어들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연봉 이 개발자들의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걸 가르치는 곳은 어디 있는지 하스켈은 어디서 주로 가르치고 있고 각 학원이나 온라인 코스는 종류가 무엇이 있고 이런 정보들이 지금은 표시가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검색한다 하더라도 안 논단 말이에요. 펑셔널 프로그래밍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러면 펑셔널 프로그래밍 ing 볼까요? 펑셔널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게 뜨고 있죠.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고 싶다 하더라도 표시되는 거 없죠. Mathematics 검색해볼까요? 하더라도 이런 것밖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 강좌라든가 영어 강좌라든가 등등도 표시가 되고 있지 않죠. 그런데 ABC 마켓은 마찬가지. 여기서는 치과를 검색을 한다거나 혹은 수학을 검색을 한다거나 수학 강좌거나 혹은 펑셔널 프로그래밍 혹은 등분을 발급하고 싶다. 등분 혹은 인감증명을 받고 싶다. 혹은 내가 소송을 해야 되겠다. 민사, 형사, 소송을 하고 싶다. 혹은 고발을 하고 싶다. 등등. 이 모든 것들이 ABC 마켓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글로벌한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온라인 마켓에 이런 국가의 기능들을 다 통합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국가의 어떤 정부 기능과 사회 인프라의 기능을 합친 것이 ABC 마켓입니다. 이것이 6월 말, 다음 달 말까지면 코드가 다 나와요. 지금 이제 뼈대는 다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도록 지금 뼈대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다 뭐라 그래야 되나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토대 작업 밑바닥 작업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건물을 지으면은 보통 이제 토대 공사
기초 작업 하잖아요. 기초 작업하고 그런 다음에 뭐 골조 짜고 그런 다음에 벽체 세우고 인테리어 하고 그다음에 뭐 마감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 작업을 할 때 앞으로 인테리어를 뭘로 할 것이고 마감을 뭘로 할 것이고 골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기초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물 할 때 웹사이트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기초 작업은 거의 완성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완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초 작업을 이렇게 만들어 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능들을 다 쉽게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켓 ABC 마켓 속에서 치과에 예약 한다거나 진료를 받는다거나 내과 진료 받는다거나 암 검진을 받는다거나 혹은 수학 과정 수학의 어떤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목 혹은 과정에 등록한다거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뭐 학습한다거나 등본 발급받거나 제출하거나 혹은 법원에 뭔가 소송을 하거나 고발을 뭐 예를 들어서 불법 뭐 주정차 차량을 봤다. 주정차. 근데 내가 고발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고발할 수 있더라.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난폭 운전하는 차량이 있더라. 난폭 운전 차량을 카메라로 찍었죠.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 이제 관련 기관에다가 고발하는 거잖아요. 카메라 촬영 하고 고발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ABC 마켓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도 현저히 다릅니다. 외형은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ABC를 처음에 제목을 전자동 자본주의라고 붙이는 겁니다. 왜 전자동 자본주의라고 이걸 초기 화면에다가 이렇게 적시를 했는지 그 내용도 아마 6월 달 다음 달 한 달만 더 코딩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기능들이 다 코드로서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뼈대의 제일 중요한 작업은 다 끝냈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지엽적인 것, 조그만한 것들, 기능들만 쭉 담아 나가면 돼요. 요건 사실 좀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은, 나름 어려운 일은 다 끝났어요. 5월 지금 현재 20일인데 5월 20일까지 해서 대충 어려운 일은 다 끝냈고 이제 나름 쉬운 일들이 좀 남아서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라든가 언론과 일본의 AV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얘기는 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할게요. 우리나라 언론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그것도 사실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구조적인 이유를 좀 얘기를 했으면 싶었어요.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